육군 17사단 비룡포병대대가 특수전력 정예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K-55 자주포부대로 개편했는데요. 부대는 개편 후 사격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첫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육군 17사단 비룡포병대대가 포탄 사격 훈련에 한창입니다. 부대가 자주포를 도입한 후 처음 실시하는 실사격 훈련입니다. 기존에 KH-179 155mm 견인포를 운용하던 부대는 지난해 12월 K-55A1 자주포를 도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포탄 실사격 훈련을 통해서 부대가 신속 정확하게 사격 임무 가능한 부대로서 임무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적의 도발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는 개편된 자주포의 사격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이번 사격 훈련을 위해 훈련 전부터 전력화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주포 생산업체와 자주포 운용부대 위탁 교육, 위기 조치 훈련과 자주포 주특기 경연 대회 등을 열어 장비 운용에 대한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장비와 동고동락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한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달된 자주포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적 도발 시 정광석과처럼 적 도발 지점을 타격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과 교리 연구를 통해 선승 이후 구전에 완승하는 부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